처음 입문했을 때는 빨리 잘 타고 싶었고 보드와 친해지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동안 4, 5일 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강에 나와 있고요. 짜잔! 바로 보드를 타러 왔습니다. 보드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크게 크루저 보드, 스케이트 보드, 롱보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타는 보드는 이 롱보드이고요. 롱보드로 할 수 있는 장르가 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는 장르는 프리스타일 안에서 댄싱이라는 장르예요. 그러면은 같이 타러 가볼까요? 180 스텝이 롱보드의 가장 기초 스텝인데요. 말 그대로 몸을 180도 돌린다고 해서 180 스텝이에요. 그래서 레귤러인 사람은 180 스텝을 하고 나면 구피 스탠스가 되고 구피였던 사람은 레귤러 스탠스가 되었어요. 피터팬 스텝을 밟는 모습이 피터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피터팬은 이제 가장 흔하게들 알고 있는 롱보드 스텝인데 발을 계속 좌우를 꼬아가면서 밟는 스텝이에요. 크로스 스텝은 크로스 스텝하는 중간에 다리가 꼬여서 다리가 크로스 돼서 이름이 크로스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스탠스가 바뀌진 않고 데크의 뒤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모양의 스텝이에요. 360 스텝은 몸을 360도 돌려서 360 스텝이에요. 180 스텝을 한 후에 발을 바로 뒤쪽으로 보내서 360을 마저 도는, 360도를 마저 도는 스텝인데 앞에 세 개의 기본 스텝은 다 앞을 보고 하는 스텝인데 360 스텝은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는 스텝이거든요. 많이 다쳤었어요. 사실 보드 타다 다치는 경우는 넘어질 때 무릎이랑 손바닥을 제일 많이 다쳐요. 사실 생각지도 못한 경우로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앞에 돌이 있어서 그걸 넘지 못하고 보드가 서서 이제 앞으로 자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한번 넘어지고 나면은 나 오늘 좀 막 해볼까? 약간 더 과감해져서 더 열심히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